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손쉽게 드실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쿠키베베 밀키트 제품인데요. 밀키트 자체가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쿠키베베 밀키트는요, 밀키트 전문 업체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여 또한 대한민국의 명인분들의 레시피를 담아서 맛있게 조리한 밀키트를 판매하는 밀키트 전문 업체입니다. 네, 가족 모임이나 야외 캠핑, 홈파티 및 행사에도 활용하시면 좋은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보여드릴 이 밀키트 제품은 네, 바로 연매출 20억의 주인공 손승달 명인의 대창전골 제품이에요. 와, 대한민국 조리 명인분이시거든요. 많은 밀키트 중에서 네, 명인분의 밀키트를 고른 것은 맛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데요. 네, 손이 많이 가는 대창전골을 집에서 간편하게 집에서 쉽게 요리하셔서 드실 수 있는 이 대창전골 밀키트입니다. 손승달 셰프의 요리 비법이 담겨져 있는 제품이니까요. 더욱 믿을 수 있겠죠? 네, 대창 손질부터 비법 소스까지 까다로운 요리를 명인이 밀키트로 담았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안에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승달 명인의 대창전골을 제가 완성했습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요. 같이 한번 네.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얘기해주세요. 네. 이게 전골이구나. 이건 우삼겹. 야채도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고, 라면사리 또 여기 조금 제가 많이 끓였어요.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부어서 더 끓이셔도 되니까 기호에 맞게 끓이시면 됩니다. 아, 이건 뭐예요? 네, 버섯. 네. 여기 대창이 있는데 대창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순대랑. 네. 순대도 있고 대창도 들어있어요. 그래요? 네, 우성겹하고. 들어있어. 순대도 좋아하니까. 네. 진짜. 근데 여러 가지 어울려서 맛이 좋겠네요. 가격이 좋더라고요. 아. 네, 21,900원이에요. 2, 3인분인데. 덜어서. 2, 3인분에 21,900원이니까 먹을만 하죠. 그렇죠. 시중에서 이제 보통 전골, 이거 대창전골 드시려 그러면 작은 솥자리가 35,000원 기본이거든요. 아, 그러네. 집안에서 드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을게요. 순대가 특이하고 고유의 맛 나네요. 부드럽고. 순대가 일반 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만든 순대, 맛있는 순대예요. 그러니까. 왜 특별나서. 내 순대가 살살 녹으면서 괜찮네. 대창도 지금 먹어보니까 맛깔스럽네. 네, 푹 잘 익혔어요. 그래서 입안에서 살살살 녹아요. 육수! 육수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육수가 혼자 먹어볼게요. 잘 어울리겠네요. 순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이게 맛이 정말 배합이 아주 너무 잘 되네. 명인께서 이렇게 레시피를 활용해갖고 비법을 이제 레시피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냥 음식점에서 보통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손순달 명인께서 이렇게 비법을 레시피에 담아서 이렇게 맛있게 완성된, 네, 레시피로 완성된 이제 밀키트 제품입니다. 우성겹이랑 맛이 진짜 맛있는 걸 다 갖다 집어넣었네. 맛있는 게 야채랑 이제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 고기만 드시면은 몸에 안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랑 또 버섯이랑, 예, 대창이랑 버섯, 네, 여러 가지 들어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네요. 네, 밥을 맛이 안 날 수가 밥을 없어요. 밥을 퍼왔는데 밥 안 넣어도 좋을 수도 싶네요. 제가 사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음식 못 하시는 분들 이게 배우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비밀이 다 드러난 거네. 네. 음식을 만드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음식을 만들 때 아,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이제 비법 레시피로, 그리고 이제 명인이 사용한 이 재료와 그리고 비법 레시피가 이제 들어 있는 건데, 레시피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되겠어요. 네. 조금만 바꿔서 응용해도 되니까. 정말 잘하셨네요. 일단은 이게 어디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 그것뿐이 아니라? 네. 이들 생일 잔치에도 좋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진하고 국물이 맛이 배합이 되니까 너무 한성적이네. 맛이. 국물이 깊은 육수가 이제 우러난 맛이에요.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은 그런 육수 맛이 납니다. 여기 쿠키베베 밀키트는 명인들의 직접법 레시피를 담아서 만들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드셔보시고 가정에서 많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안녕.